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는 얘기는 명령인데 명령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엄히 명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한다. 이거 꼭 지켜야 돼. 엄히. 이거 분명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죠.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면 옥중서신에서 쓸 때 허튼 말 쓰겠어요? 감옥에서 쓰는 말이 사실은 바울은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쓸 때 이 편지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편지겠죠. 분위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엄히 명한다고 하는 말은 뭐죠? 예, 분위기 자체가 유언인데,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유언, 최후의 유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죠. 예, 내가 너한테 명한다 해봐야 개인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은, 어디다가 이제 근거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 앞과 그랬죠.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이건 예수님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끝날.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시시한 날이 아니라 제일 영광스러운 날. 제일 영광스러운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그 광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화라는 게 참, 영상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봄인데 막 겨울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봄인데. 그러고는 이제 지금 2018년도 오늘은 9월이죠. 9월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6.25 전쟁 때로 카메라를 딱 돌리면 이제 50년 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영화는 뭐냐면 하여튼간 영화는 과거로 막 끌고 가잖아요. 예? 명란 그러면 임진 그 전쟁으로 끌고 정유재단을 끌고 가는 거고 카메라 딱 돌려서. 근데 사실은 과거에다 비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중요한 건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미래에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미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말하자면 세상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다 놓고 그때 가서 상급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자리로 이제 딱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야, 내가 있잖아, 너는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지막에 최후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초대해가지고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관찰 카메라 있어서 봤어요. TV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안산시의 원곡동의 외국인 거리, 거기 관찰 카메라를 했어. 그때는 뭐 외국인들이 뭐 굉장히 많더만 거기가. 그리고 뭐 각 나라의 그 음식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그 식당 같은 것도 마트가 있는데 식자재도 이제 우리나라 라면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라면이 다 있더만. 그리고 식자재도 다 다르고. 그래서 야, 저 한번 저 외국인들 그 외국 여행을 못 가면 원곡동으로 여행을 갑시다. 가서 거기 앉아서 지나다니면서 다 보면은 전 세계 몇십 나라 인종도로 다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음식도 거기 막 들어가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비행기 타고 외국 갈 거 없어. 그죠? 예, 원곡동을 갑시다. 그래 카메라를 딱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지만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아. 그 한결같아. 우리나라 돈 벌러 온 거야.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우리나라 좋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돈 벌러 온 거야. 예, 우리나라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아. 그래서 뭐 한국말도 꾸역꾸역 해야 되고요. 근데 미래를 향해서 오는 거야. 미래에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좀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어미 명하는데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그 위대한 사건, 그 장소에 너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만약에 공부한 학생에게 야, 너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해. 만약에 합격증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떠져가지고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지겹겠지.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노점상을 시작한 거야. 근데 10년 후에 너의 모습은 뭐냐? 대재벌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재밌겠지. 미래가 딱 보이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은 결혼할 때 다 그래서 한 거예요. 나하고 10년만 살아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도 일 안 벌어지지. 근데 그 아주 그 카메라에 쏘가가지고 말해요. 10년 후에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해가지고 뭐 애도 생기면 애도 잘 키우고 집도 저렇게 하고 뭐다 어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이루어져. 허망된 일이야.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앞으로 끌고 가서 내가 명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2절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전파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모아놨을 때 너 말씀 전파했어?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대요. 말씀 전파. 여기서 말하는 말씀 전파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선교하는 거, 그런 말씀 전파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기업 중에서도 제일 큰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하는데 그것이 가고자 하는 최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다 전파돼가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돼가지고 그때 가서는 니들이 할 말 없지? 구원받은 사람 일로 와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잘한 사람 일로 와라서 상 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휘어져서 출소할 곡식이 많다. 70%가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30%가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실상 돌아가서 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 쳐놓고 꼬박꼬박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겠죠. 아멘.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많아. 그거 할 일이 많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 제가 점심 먹고 가서 포도 또 먹었어요. 목영실 가서. 하여간 눈에 보이면 먹는 거야. 눈에 보이면 먹는 거야. 먹었다 하면 끊을 수가 없어. 끝까지 먹다 왔어. 근데 그 포도는 먹는 열매인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도는 뭐냐면 선교의 나무야. 이게 그냥 과일로서 너 먹고 치워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포도는 술도 담그게 되고요. 포도는 영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게 바로 포도야.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전도 선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가지고 나머지 막 지구상에 살고 있는 100개, 200개 되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종족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포도가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되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100명, 200명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기능이 있다, 이게 선교의 기능이. 그래서 제가 이거 추석 때, 저 뛰는 거 좀 말려라. 추석 때 이거 포도나무 가지 이거 하다가 아주 그냥 빠졌어요.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냥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도 많이 했어. 근데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것을 건져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 받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 그겁니다. 포도나무 하나를 심어놓으면 포도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되는 거고 포도밭이 막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업이요. 그런 목적까지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3대 의무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과 납세와 교육이죠. 그죠? 그 뭐 교육은 안 해놔도 그냥 기러기 해가지고 갖다 다 공부시키려고 야단이잖아요.
그건 납세도 뭐냐?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 안 내면 세상이 돌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죠, 우리나라는.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나라 무너져요. 나라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은 밥에다가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 갖다 먹으라고. 중국에서다 먹으라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최소한도로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나라가 존립하려고 그러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뭐냐면 시집장가를 가야 돼. 그래서 애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집장가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전부 다 개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 보면 저 걱정돼요, 진짜로. 길거리 가다 보면 개가 넘쳐나. 그게 나중에는 개 공화국이 되겠어. 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개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개천지야. 재미없어요? 아니, 사람이 넘쳐나야 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면 58 개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베이비붐이라 그때. 근데 지금 뭐냐면 막 대학교도 학생이 없고,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도 학생이 없고, 그래가지고는 학교 교실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초등학교 애들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고등학교도 그냥 몇 년 사이에 확 줄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애들 교실이 없는 거야.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도. 애들이 막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생태계 위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로따로 산다 그러면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그 세금 받아가지고 퍼붓잖아요. 제발 좀 결혼하고 좀 애 좀 놀아. 그런데 안 놓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거 난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냥 비혼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깨어나면 큰일 날 거야, 아마. 이런 세상 있냐고. 그때는 뭐 10대 때면 다 막 결혼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 나이 40대, 50대도 안 와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위기라니까요. 지구의 종말이 오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이 오는 건 뭐냐면 인종의 멸망입니다. 근데 인종의 멸망인데 하든 간에 1대1이 안 돼가지고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뭐냐면 교회가 서서 하나님 나라가 서가야 되는데 일단 간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어야지 뭔가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그냥 나 좋아요, 우리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나 키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명령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볼 때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데 말씀을 전했니? 말씀 전했으면 교회가 큰 사명의 줄거리를 우리가 이뤄나가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믿다 말아요. 우리끼리 재밌어요 라고 하고 말고 되면은 결국에 내가 결혼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볼 때는 사회자가 볼 때요. 나중에 국민연금 보고 다 무너집니다. 군대는 누가 가고 경제활동은 누가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있는데 지금 막 독자입니다. 2대 독자, 3대 독자 하다 보면요. 한 사람이 네 사람, 여덟 사람을 다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동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다, 전하자, 전도자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허투게 흘려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미명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미래가 달린, 사활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아멘? 포도가 항상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철될 때 딱, 좀 있으면 이제 단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철에 나오는 그 제철 과일과 농산물이 정말 좋습니다. 예? 뭐 전원은 뭐 한다고요? 집 나간? 며느리가 왜 돌아와요? 전원 때문에 돌아오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전어철이 되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먹으러 돌아온다는데 나 같으면 안 돌아온다. 왜 돌아와? 막 꽃게잡이 계절이 됐다. 그러면은 하여튼 간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꽃게 구경을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꽃게 한 마리를 못 먹어서 못 살 정도는 아니죠. 못 없이 산다고요. 그러니까는 수박철이 되면 제철에 나온 수박, 겨울에 나오는 수박 말고 딱 쪼개가지고 먹고 하여튼 간에 뭔가 뭐 이렇게 그 나물이 나오더라도 제철에 나오는 나물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참 잘 살았어. 텃밭들이 다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날에 가서는 공산품이나 사지 누가 그 야채나 채소를 누가 삽니까? 집에서 밭에서 다 갈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국수 정말 맛없었어요. 그런데 따졌어. 권사님한테 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식자재에서 공급이 들어왔는데 늘 소면을 하는데 중면이 들어왔대. 하여튼 그냥 뭔지 모르는데 맛이 없더라고 오늘 보니까. 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난주도 중면했대. 근데 오늘 것도 덜 삶았나 봐. 그래가지고 과공유 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식당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소면은 3분 30초를 삶는데 이거는 3분 50초를 삶는데 그러니까 제 거는 또 3분 49초에 빼는가 봐. 하여튼간에 제가 국수 먹어서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평생에 한번 국수 싫은 적이 있어. 오늘 이 국수가 웬일인지 모르겠어. 밀가루를 먹는 건지 뭔가 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식자재가 중면이 들어와서 그랬다는데 어쨌든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수 맛있죠. 잔치국수, 칼국수, 팔팔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는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 걸 해야 됩니다. 예? 뭘 하더라도 생명이 넘치는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는 굉장히 게 뭐냐면 거기는 생명이 넘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인생을 새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거기 국수는 맛 없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따지러 들어갔어요.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 그 애들이 초등부 애들이 식탁 닦는다고 거기 서있더만 대기한다고. 오늘 잘했어요? 근데 교육시켰어. 거기 막 서가지고 우리 저 이정영 권사님이 부장이니까 얘들하고 뭐 하는 것 같더라. 근데 그 행주잖아 행주. 그 정식 명칭이 뭐예요? 식탁 닦는 게? 정식 명칭이 한국말로 행주예요. 근데 애들이 뭐냐면 걸레주세요 걸레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니들이 왜 걸레를 가지고 그 식탁을 닦으려 해? 애들이 그걸 모르는가 봐. 뭐 집에서 그 연습을 안 시켰는가 봐요. 교회 와서 식탁 닦으려 그러면 집에서 좀 언어순화 좀 시켜가지고 오세요. 우리 어른들 와서 식사하시는데 비키세요. 걸레 닦기 전에. 그럼 안 돼. 네, 우아하게 제가 식탁을 정리해 드릴게요. 뭐 이러든지 걸레 닦을게요 그러면 아 반반 떨어진다. 안 그래도 오늘 막 면이 불어가지고 그렇던데 들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그 원시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 육체의 생명도 보존에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딱 보면 뭔가 생기가 넘쳐야 됩니다. 화장했을 때는 생기가 넘쳤어. 그랬더니 화장을 지웠더니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 그 얼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도요 보면요 좀 이렇게 좀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막 어저 걸어가고요 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면 시비나 붙으려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잔치 중에 잔치예요. 아멘. 예, 뭐 꽃게철이 돌아왔다 아니면 여름에 수박 파티를 하자 아니면은 괜찮아요. 삼겹살 파티해도 괜찮아. 근데 허가 나라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밤 12시에 삼겹살 하면은 별로 운치가 없어요. 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런 걸 하려면 혼자서 삼겹살 파티 하는 게 재미가 없겠지. 그죠? 적어도 셀 식구나 모여가지고 함께, 예, 이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봄가을로 하게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왜 자주 하냐고 그리고 이런 거 해봐야 부담밖에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명령한 건 뭐냐면 너 말씀을 전하고 전도인의 삶을 살고 교회가 전도 선교한테 협력을 했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눈 가리고 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회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항상 낮에는 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 낮에는 해를 봐야지 사람이 에너지도 생기고 기가 생겨요.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낮에 해를 보면은 세로토닌인가 뭐가 이렇게 밤에는 나온다며. 그 낮에 해를 하면 밤에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수면하는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야. 일단 간에 해를 보고 나가야 돼. 낮만 되면 지하실 들어가서 어두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밤만 되면 막 공원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 거꾸로 사니까 안 되지. 그러려면 우리가 뭐냐면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리고 나면 샤워를 꼭 하세요. 꾸역꾸역 땀을 말려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
땀을 흘리게 되면 땀을 딱 흘리고 나서 샤워를 딱 하고 그러면 몸이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맞는 기능대로 하라 그래야 젊어서는 남자 여자가 보면은 사건이 생겨야 됩니다. 불륜 말고 사건이 생겨서 가정도 이루고 뭔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생애에 대한 예측과 생명에 대한 본식과 생명에 대한 유지 보존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은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되고 내 신앙생활이 바로 되려면 전도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기도도 할 줄 알고요, 나는 성경 묵상도 할 줄 알고요, 나는요 다른 거 다 할 줄 아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생명의 결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요 표현을 하고 뿜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사는 게 재밌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인할 때. 아멘. 우리가 말할 때 그래야 돼요.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교회가 하는 거 즐거워야 됩니다. 전도하고 우리 성교합시다 라고 할 때 나는 빼주세요 그러고 나는 하기 싫어 그러고 입 딱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럼 병들어 다 죽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으라 했죠. 근신하고. 근신하고라는 얘기 뭐냐면 정신을 차려서 오늘 옷을 뭘 입어야 될지, 그죠? 내가 어떤 내일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시간도 짜고 모두 준비도 하고 근신하는 거죠. 그죠? 근신하는데 근신하는 가지 모자라서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돼.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출산하려고 그러면요 태중에 아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내려고 하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중에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거기에는 대가로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 이거 하다가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고 이거 심지어는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 자기 재산을 상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 되는 기쁨입니다. 아멘. 밥 먹기 싫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그러다가는 밤에 살짝 일어나가지고 또 밥 먹잖아. 어제 밥맛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먹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모님 기분이 좋았는지 라면을 끓여줬어. 몇 달 만에. 그래서 애구조화라 했죠. 라면 내가 끓여 먹어도 되는데 끓여준다니까. 그러면 저녁에 라면을 먹자 해서 라면을 먹었는데 서비스 너무 좋아가지고 계란 하나 넣어줄까 그랬더라고. 그게 잘못한 거야. 그래서 계란을 넣으라 했어요. 나는 넣으면 좋은 줄 알고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 맛이 아니라 완전 계란탕이야. 그래서 라면을 둘이서 먹었어. 하나를 끓여가지고 안 먹다 해놓고는 꼭 젓가락 들고 들어오잖아요. 어제도 들어오더라고. 먹었는데 라면 고유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계란을 하나 넣으니까 그 맛이 없더라고. 다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고난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하는데 월급 받는 날은 달콤하죠. 그렇지만 그 한 달 동안 일하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여기 지금 난이 있는데 이 난이 가짜 같으면 이거 물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건 물을 줘야 되고 진짜 같은데요? 물도 줘야 되고 꽃이 너무 많이 피었어요. 그죠? 진짜예요? 가짜예요? 너무 많이 피었어요. 꽃이 화려하게. 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활짝 많이 필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얘는 물을 먹어야 되고요. 햇볕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생스러운 수고가 따라야지 꽃도 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이런데 기도하는 순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순간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해야지 그게 영양분이 돼서 내 몸의 건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쉬운 일도 힘이 든데 제일 쉬운 게 뭐냐? 밥 먹고 걸어가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밥 먹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직립보행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 제일 쉬운 거예요.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그 고문입니다. 근데 걸어다니라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그 쉬운 것도 걸어다니는 일도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요. 30분만 걸으라고 하면 힘들다고 안 해요. 사람이 안 그러면 죽음이요. 근데 어려운 일일수록 고난이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쉽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어렵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어렵겠지. 아멘. 초등학교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수능 시험이 어려워요? 당연히 수능 시험이 어렵죠. 지금은 수능 시험보다도 회사 입사하는 시험이 더 어려워요. 두 사람이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청년들은 그 기술을 알아야 돼. 연애하고 결혼하는 기술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좀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고 과제야. 근데 반대로 안 되니까 결혼하는 게 뭐냐면 제일 쉽게 해버려요. 가서 대충 해버려요. 좋아가지고. 아니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은 일생에 한두 번이야. 근데 어려운 일이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사귀려고 하면 오늘 또 만났다 그죠? 오늘 청년부 예배 안 들어갔는데 오늘 올라오라 해서 또 만난 거야.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애하면서 제일 어려워야 돼. 연애하면서 제일 달콤하다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제일 쓴눈물 많이 흘릴 거예요. 연애할 때 제일 힘들잖아. 그러면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고서 내가 연애 성공했잖아. 그러면 이제 달콤한 열매를 많이 따겠죠. 아멘? 황길리 권사 오늘 기도는 잘하시더만 왜 아멘 안 해요? 결혼할 때 아무렇게 했죠.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하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 쳐가지고 둘 다 잘 살 것 같다 해가지고는 잘 사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난관들 통과 안 해봤어. 이 사람 굉장히 바보 온달인 거야. 그러니까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하고 했어. 쉽게 한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요. 마땅히 지불할 만큼 한다. 전도하는 거 힘들고 내가 말씀 전파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은 교회가 그 일을 왜 안 하냐? 해야 되지. 아멘? 마지막에 영광을 생각해라.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도 챙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에 나이가 벌써 한 40, 5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건강이나 챙기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마지막에 기도가 뭡니까? 제가 세일 신방할 때 얘기했잖아요. 집안의 어른들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집안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그냥 좀 건강하다가 사시다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건데 좀 더 얘기를 하면 뭐냐면 저 연명치료 안 하고 치매 안 걸려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야. 노인 돼가지고 치매 걸리면 집안 식구들이 다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도 챙기세요. 치매 안 걸리게 운동을 하세요. 아셨어요? 뭘 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 옷을 좀 더 입고 안 입고 하는데 저도 오늘 이거 그냥 입고 왔거든요. 이거 싼 옷이에요. 비싼 옷은 목욕실에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입었냐? 아무렇게 입어도 되니까 입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도 챙기라고. 제일 중요한 것도 내가 살면서 마지막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천국 잃어버리면 안 되고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사실 70년 80년 꾸역꾸역 살아봐야 마지막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했는데 똑같다 아니야 그게. 근데 마지막에 운명이 정말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 상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에 붙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 교회에서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 보존돼야 되는데 생명운동 일으키는 일, 교회 와서 내가 은혜로웠어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퍼뜨리는 일이죠. 아멘. 우리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 교회 두 개 정도를 세우고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지낼 거예요. 근데 보면은 초등학교 그랬다. 걸레 그랬는데 얘들아 걸레가 아니고 행주지. 행주지.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 다음 세대에다 우리가 말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신앙 말씀 제대로 안 물려주면 아이들은요. 자동적으로 도태해서 나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새 생명 발대식을 또 하게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냥
설교자이기 때문에 일어나저나 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동의 주님의 부탁의 명령을 받았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얘기했고, 바울도 내가 세계 선교를 3차 이상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어미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라고 얘기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크든 적든 간에 교회를 지켜나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교회 담장 밖으로 울려 퍼지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쳐봐야 저기 있는 사람이 듣지를 못해. 집에 가서 전달합시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듣든지 못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구원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이 우리 모두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디서부터 은혜를 주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장식품의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어제 쌀이 없어가지고 쌀 사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 사고 쌀을 딱 샀는데 제일 작은 게, 나는 굉장히 작은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10kg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들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차를 안 가져갔거든요. 에브리데이 갔다가 그냥 우유만 사서 들고 왔어요.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10kg나 20kg짜리 쌀 반드시 살 거예요. 내 차에다 싣고 갈 거예요. 반드시 사서 싣고 갈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면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예를 들면은 파티 가가지고 옷을 멋있게 하고 반지를 끼고 가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러 가는 직장에 가가지고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고 하는 것은요, 별로예요, 별로. 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쌀이요. 예? 요 사무실에 가면은요, 꼭 과자하고 또 있다고. 요 사무실 들어가면 밥 먹고 나서 빵하고 과자하고 우리 입맛 돋구는 거. 그게 어쨌든 간에 내 신앙생활이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래야 됩니다. 아, 내가 좀 위로를 좀 받고요. 목사님 좀 은혜를 받고요. 누가 받지 못 따라했습니까? 누가 받으란 말입니다. 흔해 빠진 게 은혜인데 왜 위로를 못 받아? 개 끼고도 은혜 받더만, 위로 받더만. 하나님이 그러면 개보다 못하냐?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지요. 아, 개 끌어안고서 어제도 갔는데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털 하다고, 빚까지 털을 하더라고. 그 갔더니 또 하더라고. 그 다음날 시간대 같으니까 계속 만나는데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 큰 개, 큰 개. 아, 큰 개 그냥 개털을 계속해서 벗겨주더라고. 근데 왜 그 남들이 쓰는 공원에 와가지고 그 시에서 돈 들여서 페인트칠까지 잘하면 거기 사람들이 앉는 데 와가지고 그 털갈이를 거기 계속 하는 거야. 거기서 거기 앉으면 돼야 안 돼요? 아, 개를 갖다가 벤치에도 앉혀놓고 계속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삼일씩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나와가지고 빗질을 계속하면 돼 안 돼요? 여기 개준이 있구만 여기에. 그러니까 너무 폼내는데 앞장서지 말아 그래요. 폼내는데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물어보고, 예수님이 계시면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입술이 대단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너 예수 믿는다고 말했어? 예수 믿는다고 시인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고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 그거지. 얼마나 우리가 사치스럽고 우리가 우아하고 한 거에 대해서 했느냐에 대해서, 뭐 오늘 제가 좀 불평을 했지만은 국수가 이렇게 됐다고 했지만 이제 평생 얘기했죠. 저는 국수 애천론자입니다. 정말 국수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뭐 국수가 덜 삼키나 안 삼키나 소면이나 중면에 모여 먹은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뭐 붙살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좀 다른 모든 걸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가서 좀 전도 좀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를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전도를 못하고 예수 믿는다 소리 내가 내 집안에서도 남편한테 못하냐고요. 오승민 가서 하세 가서 5060원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신문 보여줘 말이야. 나와 같이 살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고. 권사님 혹시 매달린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하고 안 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모든 일이 교회 사명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사명들인데, 이번 가을에도 내가 담력을 얻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